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입니다. 전국이 몹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지난 월요일이죠.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직후부터 논란과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오늘 감론을박에서는 공개된 국정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의 방향성까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 교사를 대표해서 광주 국제고등학교 노성태 수석 교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재욱 정책실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말씀들 기대하겠습니다. 어, 국정역사격과서의 현장검토본, 말 그대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검토를 해 주시라,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어, 세분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이랄까요? 어, 검토한 의견들 간단하게,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노성태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뭐 교학사 교과서의 보완 뭐류 라이트 역사관의 그 완성본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새마을운동이 2 5줄 서술되어 있는데요. 뭐 조선우영대 조선우영군 등 독립 활동이 열두 줄에 불과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학습량을 줄이고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늘리는 것인데요. 어, 요 책을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이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자료를 제시한다든가 탐구과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지향하는 그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내는 데는 정말로 거리가 먼 불량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영일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검정 교과서 시행 13년 만에 국정 과제로 밀어붙이는 이 국정 교과서는 우리 사회 의 기득권 세력의 역사에 대한 기이적인 인식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공개를 해놓고도 자신이 없었던지 국정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안 하고 올바른 교과서라고 명명한 것만 봐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당초 저희들은 독선주의고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친일파가 반공투사로 둔갑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애국자로 기술한 측면들이 있었죠. 또 통일대박이라더니 민족공동체는 간 곳이 없고 현대에서 서술을 상당 부분이 민주화를 부정하고 독재를 미워하여 정통성을 부정한 참 나쁜 교과서로가 좀 보아집니다. 네. 요약하면은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교과서로서 당장 폐기해야 될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량 교과서, 나쁜 교과서 나왔는데요. 역시 중학교 역사 교사이기도 하시죠, 김재옥 실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교과서가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건국절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교과서의 버젓이 이번에 들어앉게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한 서술에서는 역사적 사실 관계 마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인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이름을 거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 추진 전부터 예상됐던 것처럼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매우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서술들을 보여준다 하겠죠. 여러 얘기들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5.18 민주화 운동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어, 기존의 검정 교과서하고 비교해 분량이 조금 줄어들고 네. 사진이 변경이 되고 또, 서술 내용이 굉장히 건조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어, 노성태 선생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뿐 아니라요. 우리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그 축소되고 또 왜곡되어서 이렇게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교과서에 보면은 5.18의 발발 과정이라든가 정기 과정이라든가 하는 게 인과관계가 틀려요. 네. 그 270조 국정교과서에 5월 18일 강주에서 전남대생들의 주도로 민주화 시가 일어났다. 신군부는 계엄을, 계엄군을 강주에 투입해서 과잉 진압했다. 네. 아, 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주에서 폭력적으로 우리 시민군들을 진압했기 때문에 이제 강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대로 실렸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가 다른 뭐 다, 다, 다른 부분이 서술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군의 뭐 활약이라든가 시민군이 왜 조직되었고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서술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책임 부분에 관한 소설들은 기존의 검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네. 군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의 무기나에 지금 개원군이 투입된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에 관련된 얘기들은 전혀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교과서에 보면 시민군의 골기문 등뭐 당구 과제가 제시되면서 왜 강주 시민들은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내용들도 등장하는데. 소술만 사실만 아주 건조하게 소술됐을뿐그 탐구 과제 등은 전혀 빠져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그렇죠. 네. 새마을 운동 기록물도 문화유산인데 새마을 기록 기록 그 무, 기록물은 본문에 이렇게 소술되어 있는데 네. 518 기록물은 본문에서 빠져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 지금 관련 된 말씀이죠. 시 네. 네. 네, 뭐 관련 사진도 좀 부적절한데요. 그 개헌군의 무차별적인 그 폭력, 네. 뭐요 사진들이 기존에 검정교과서에 네. 실려 있는데 이런 사진들도 빠져있죠. 변경돼 있죠. 있더라고요. 네, 우리 김재욱 실장님 역시 역사 교, 교사이시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5.18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고등학생들은 이미 중학생 때 5.18을 배우고 지나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러한 음. 여지가 있다고판단 하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좀 확대를 해 봤는데요. 네, 가지고 오셨군요. 네네. 실제로 전체 내용이 한 페이지하고 다른 페이지에 사진 한장 정도 한 페이지 플러스 사진 정도로 이렇게 페이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인 5.18 관련된 사진의 내용을 보면 5.18을 상징할 만한 사진이 빠져 있습니다. 개헌군의 무차별적인 진압 혹은 5.18을 상징할 수 있는 도청앞 분수대 사진이라든가 네. 그때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충분히 상징성 높은 사진들을 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크게 그 사진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광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있었던 서울역 네, 집회 맞습니다. 사진을 가장 크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어, 사진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충분히 5.18을 어, 교과서 안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런 뜻이 없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5.18의 배경과 관련해서 교과서에는 1212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1212 12 사태라고 네.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적정한 단어는 1212 12 군사 반란입니다. 네. 그리고 5월 17일 날 있었던 개음의 전국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그 용어를 일부러 뺐다라는 눈치가 보이는데요. 용어를 517 정치적 개입을 본격화하였다라고 하는 이 용어로 개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쏙 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고 싶은 것을 최대한 가리고 강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여러 면에서 덧보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또 여순 사건 관련돼서도 또 우리 지역에서는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죠. 여순 사건은 1948년 어, 여수순천 11구 사건인데요. 어, 이번 국정교과서를 저도 살짝 봤는데 총 다섯 줄이 기술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4.3. 어, 관련돼서 한꺼번에 다뤄지고 있었던 걸 제가 본것 같은데요. 그 불량도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민간인 학살에 동원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면서 여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일 소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불량도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두분 선생님들이 광주 5.18 이야기하면서 사진자료, 그, 정계의 서술 과정,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문제 삼는데, 그것조차도 실제로는 여순사건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것이죠. 아, 네. 예, 왜냐하면, 이 교과서마다 여순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시각은 예, 각 정세마다 좀 달랐습니다. 아. 1979년에 여신시대에는 여순 반란이라고 했고, 네. 82년 제5공학 때는 역시 여순 반란이라고. 1996년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했죠. 네. 약칭에서 여순 사건이라면서 이때서 비로소 폭동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사건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03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검정 교과서로 이제 바꿔지는데 이때도 이제 여수순천 11구 사건으로 하고 이때는 또 최초로 민간인 학살을 언급을 합니다 반란 아, 네.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언급을 했죠 네. 그리고 2014년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 종의 어, 검정 교과서가 나왔는데 금성출판사에서는 이 부분을 민간인 학살을 언급을 하고 여순 사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 상당하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교학사에서 제작한 검정교과서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완전히 빼버리고 반란만 기술했던 것이죠. 네, 네, 네. 이번에 발간했던 그 2016년도 검정교과서는 13년 만에 다시 이제 국정교과서로 전환이 되면서 반란 사건으로 합니다. 네. 가로채가지고 여수 순천 1 1구 사건이라고 합니다만도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삭제를 해버리고 특히 사건의 전개 과정에 있었던 단독 정부 단독 선거의 반대에 대한 통일 운동의 연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누락이 됐고 아, 네. 또 국가 폭력과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한 부분도 삭제되고 반란으로만 매도해서 공산주의 척동에 맞춰 여전히 반공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국 전쟁 당시에 약 114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다고.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정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번 교과서의 시각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총체적으로 여순 사건을 반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현재 다섯 줄로 요약된 것은 그것죠. 그 네. 교과서를 이번에 봅니까. 그 전체 면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반쪽 면을 활용하면서 그것도 그 다섯 줄로 했으니까 전체 면을 활용한다면 2.5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네. 그, 우리 이영일 소장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기는 네. 하셨습니다만, 어, 노성태생님, 음. 그,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뭐 수없이 많은 국직한 네.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네 여순 사건의 의미랄까요? 또 그것이 국정, 국정, 교과서에 만약에 실린다면, 역사교과서에 실린다면, 어떤 의미로 어느 정도까지 실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현 교과서에 어떻게 실렸는지, 어떤 게 이제 왜곡 축소되었는지를 좀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네네, 네, 네, 네. 뭐 국정교과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규층에 조금 실려있거든요. 네. 뭐 기존의 거민정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거든요.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네, 사진도 네. 지금 두 장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두장 모두 다 여순 사건. 그렇습니다. 하나는 네. 4.3 사건 당시 신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들 네.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58주년 4.3 희생자 위정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교과서에 가장 큰게 뭐냐면, 일단은 민간인 학살이 빠져 있고요, 규모도 빠져 있고 학살의 주체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기 원인을 그 사삼 아, 사건의 배경을 남로당 무장 봉기로 애국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남한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네. 보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로 이렇게 기술이 돼야될 것입니다. 네. 어, 수순천 11구 사건의 주역마저도 네. 기존의 이제 거민정 교과서에는 자익세력으로 쓰고 있는데, 뭐, 이영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군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뭐, 기존의 그 검정 교과서에 더 알아보기에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4.13 일영제 행사의 발표문을 실고 있거든요. 네. 어 우리 교과서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민주 인권 평화, 배려, 화해, 상생. 그런데 네. 이 국정 교과서에는 이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 실려 있지 않다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25 동란 때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네. 그, 베트남 전쟁 때 민간인 학살도 전부 누락되어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정리를 좀 할까요? 음. 이번 국정,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에 여순 11구 사건이 제수 4.3 사건과 동시에 같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과 어, 노성태 음. 선생님 말씀이 차삼 사건과 여순 11구 사건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혹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노 교수님 음.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여순 사건의 의미 만약에 역사 교과서에 실린다면 음. 어느 정도 소개가 돼야 되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1945년 해방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는 통일 국가 수립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단독 선거가 그 실행되려고 하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 국가가 아니라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아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처럼 국정, 남노당의 무장봉기로 애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그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하려고 했던 노력도 저는 소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주 4.3 민간인 학살에 네. 여, 그 군대 파견을 요청하니까 여수순천에 있는 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네네. 네네. 그 반란이라기보다 봉기를 한 거죠. 네, 봉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반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또 우익적 표현이고요. 보통 교과서에는 좌익세력이라고 부르는데 뭐 요거 용어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요순 사건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광주 학생독립운동이나 한말의병 활동 등에 대해서도 어, 분량이 축소되거나 또 서술상의 오류가 발견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 논란이 되는 내용들 조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재옥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살펴보면 음, 한말의병과 관련해서 경상도에서 정환직 정용기 부자에 의해서 의병이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미의병 1907년 이후에 일어났었던 본격화된 의병에서는 기존 교과서에서는 호남의병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호남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네. 실제로 당시 교전 횟수의 47% 정도가 호남지역에서 일어났고요. 네. 그리고 1909년에 교전에 실제로 참여했었던 의병의 숫자는 약 60%가 넘을 정도로 호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서술에서 정상도 의병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네네. 마찬가지로 교과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병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지도 속에 어, 경상도 쪽에는 빼곡하게 의병장 이름이 서술되어 있는 듯이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호남 지역에서는 딱두 분의 의병장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주 지역에서도 어, 강주 지역의 양진여 양상기 의병장 이 부자 의병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준 김률 이렇게 형제 의병장도 있고 수많은 호남 의병을 이끌었던 분들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지도에는 광주는 표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병과 관련된 보다 좀 강화된 어, 호남 지역에 대한 호남 의병 전쟁에 대한 좀더 강화된 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많이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호남 지역이 숫자로는, 의병의 숫자로는 60%, 교전으로 따지면 47%인데, 가지고 오신 지도를 보면 매우 경상도 중심으로, 호남 지역에는 뭐단두명 밖에 소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군요. 네. 그 노성태 선생님, 네. 그 광주 학생 독립 운동 관련돼서도 음. 또해 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광주 네. 뭐 학생 항일 운동은 3일 운동 이후 최대 항일 민족 그렇죠. 운동이잖아요. 네. 네, 일단 그 220조 이제 국정교과서 실험본이에요. 여기에 네. 보면 일단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아 1929년 11월 3일날 게 강주에서 일어나고 전남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비밀결사인 성진해 등 강주 지역의 학생운동 조직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이제 성진해는 이제 독수의 중앙본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네.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날 결성된 후에 27년 초에 해체됐 있고요. 그걸 계승한 게 이제 독수의 중앙본부고 그 중앙본부가 역할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거든요. 네. 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게 194개 학교가 참여했다. 이건 최근에 연구 성과는 320개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어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산됐는데 그 부분은 뭐 자체가 교과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배경 부분에 보면 마치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당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 배경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뭐 실은 어일제위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라든가 한마리의병활동때그서 여기에 대한 일본인에 대한 감정도 있고요. 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비롯한 경제수탈, 그리고 어, 교육차별 등등이 이제 엮어져 가지고 분출된 사건으로 봐야지, 나지역 사건으로만 봐서는 문제가 있고요. 어, 의병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고장이 뭐라고 불리나요? 의로매 고장이라고 네네. 불릴 때, 가장 큰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말 최대의 병 항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검민정 교과서에 보면 전부, 뭐, 여기도 뭐, 그, 검민정 교과서입니다만은 특히 호남 일대의 병이 가장 활발하였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전혀 교과서에 지금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1909년 우리 전라도 지역의 의병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제가 조선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909년 전라도 우병태 토벌 작전을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개하면서 뭐 우리 지역 우병 500명을 사살하고 1,500명을 어그 뭡니까? 체포하면서 전라도 우병이 끝나고 제한 지역의 우병이 끝난대요. 이때 체포되었던 우리 지역 우병장들이 어떤 책에도 실려 있었는데 이게 또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 네. 뭐 사진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라졌다는 얘기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 김지옥 선생님 이거 하나 보여 주시죠. 우리 검정 아, 네. 국정 교과서에서 지난... 이전에 어, 보여줬던 예, 예. 그림이시죠? 네, 국정 교과서에는 이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지금 거민정 교과서 비상 교육건데이 사진이 지금 같은 사진이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지역의 우병장이 국정에는 두분 실려 있는데 네. 여기에는 기사면 기우만 심남일 전해산 안규영 등 다섯 분이 실려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 지역 전체를 빨간 표시를 해서 1907년 이후 네. 기타 봉기지 남도는 어디도 우병항쟁지 아닌 곳이 없었다 이렇게 아, 표시하고 네네.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우리 지역사에 대한 축소 왜곡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학생 독립운동이나 한말 의병 활동이 모두 축소 왜곡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그 학생 독립운동의 축소가 지금 음.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의 음. 가장 큰 논란점 중에 하나였던 건국절과도 연관돼 있다. 1948년을 건국일로 하려다가 보니까 19년부터 48년까지 있었던 그 독립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새마을운동 25줄, 근데 독립의영대의영군은 열두줄 소술했다고 하는 게 독립운동사를 그만큼 축소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어 이번 국정 교과서에 그를 집필했던 뉴라이트 사람들의 마지막 노림수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첫 네. 단계로 48년 8월 15일은 지금까지 모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정부, 정부 수립. 수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어 이제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헌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도 하는 소수학설인 겁니다. 네. 교과서는 다수학설이 실려야 되거든요. 이제 네.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국절 논란과 관련된다는 거죠. 네. 류라이트 사람들은. 45년 이전을 독립기 그리고 45년부터 48년을 건국기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45년 이전에 강주학생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이든 김구든 누구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독립운동을 조금 했을 뿐이지 네. 오늘 대한민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은 45년부터 48년까지. 우파 세력들 특히 뭐 친일파 친일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반민특위 활동을 전개하거나 뭐 공산주의를 때려잡으면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길이 길여서 국가 유공자로 표창해야 되고 그날을 건국절로 기리자는 건데 네. 결론은 뭐 친일파를 국가 유공자로 어, 선정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일 신분을 실파의 신분을 애국자로 세탁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강주학생 독립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사가 축소된 축소된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좀더 덧붙이면 이런 것입니다. 네네. 어, 우리 근현대사 120년 정도를 훑어보면은. 동학농민혁명, 항일의병, 3일운동 광주 학생독립운동, 그리고 대구 10월 제주 4.3, 여순, 한국전쟁까지 포함해서 4.19, 또그 이후에 5.18, 광주 네. 5.18과 6월 항쟁, 이번에 촛불집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네. 12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항쟁사와 인권운동사 그렇죠.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나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네. 부분들 축소 왜곡했다는것 자체가 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 이번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추진 과정상의 문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음, 공개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상의 문제 이것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아, 특히 현대사 부분의 집필자 가운데 순수 역사학자가 없다는 점도 지적이 많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현대사를 집필하는 분들 총 여섯 분 가운데 군사사학을 전공한 한 분을 제 제외하면 사학자가 없고요 또 군사사학도 전통 역사학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집필진이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다 이런 지적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욱 실장님 관련돼서 얘기 한 마디 해주시죠. 네, 사실은 작년부터 수많은 역사학자 혹은 역사 교육을 전공하신 전문가들께서 이번 국정 교과서 지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일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결과로 이렇게 보수 우익이 몇 사람만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역으로 왜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역사를 새로 쓰겠다. 한 개인을 위한 이런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정화라고 하는 이 정책을 통해서 한 가지 교과서를 통해서만 역사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방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흔히들 그, 특히 이번 정부에서 올바른 교과서라고 하는 용어를 자꾸 써오는데요. 네. 올바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교과서는 올바릅니다. 오히려 이번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사실 마저 제대로 서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교과서이고요. 보수이건 진보이건 역사적 사실은 그 사이에서 그 판단, 그 판단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 학서를 가지고 검증하고 또 다른 학자가 다시 그걸 또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갑자기 일방적으로 소수 의견을 교과서에 실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쿠데타적인 일종의 역사 쿠데타를 통해서 밖에 역사책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점 때문에 지금 열일곱 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열네 개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또 일선 학교들에서도 그 내년도 국정 교과서 육 네.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조금 주춤할 것 같던 교육부가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게 아니냐 뭐 이런 진단들도 나오던데 당장 만약에 교육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당장 내년에 중고등학교 일 학년에 역사 수업이 없습니까 차질을 빚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뭐. 당연히 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학교 시도교육청에서 뭐 중고등학교의 그 교육과정을 1학년이 아닌 2, 3학년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 강주시교육청의 경우는 뭐 중학교가 기존에 1학년에 편성된 학교가 두세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네. 2, 3학년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고등학교는 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1학년에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고, 2, 3학년에 올리는 거는 뭐, 어, 질, 뭡니까? 그, 시험 문제도 있고, 또 네. 교사들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다 뭐, 다뭐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불량 교과서를 학생들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시도교육감님들의 의지표현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데 뭐 지금 교사, 역사교사를 비롯해서 불복종, 불채택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뭐 이게 학생,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정부가 강행한다고 한다면, 교과서가 없는, 역사 수업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뭐 기존의 선배들의 교과서를 물려받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교사들이 교과서를 편집해서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정답은 국정교과서 폐기하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이 음.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시정명령 얘기도 하고요. 또 무슨 보조 교재 부산교육청인가요? 보조 교재 얘기를 하니까 그건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김재욱 실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발을 빼기에도 정부도 참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이걸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음, 검정 네. 교과서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검정 교과서를 지금 당장 주문한다라고 하면 네. 언제든지 그 학교의 혼란을 막,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교과서를 강행한다라고 하면 뭐 많은 역사 교사들이 불복종 선언과 더불어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돈을 내서 사셔야 되는 네네. 즉 수익자 부담으로 구매해야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는 이 위험한 물건들로 내 아이가 역사 공부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운동도 같이 함께 조직하고 전 국민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이 위험한 물건이 학생들 손에 들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요즘 국민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강행했을 경우, 예를 들면 국검정 같은 경우는 현재는 불가 그 교육법상 어렵다, 법률상 어렵다 이런 방침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 강행할 것 같은데요. 1년 유예 뭐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는 조금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고시로 가능합니다. 아, 2017년부터 2 0 1 5 교육개정과정을 실시하려고 하는 걸 18년에 하겠다라고 하면 뭐 1년 유보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면서 1년 동안 올바른 역사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 그리고 교과서는 어떤 곳이어야될 것인지 진지하게 준비할 시간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강행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뭐 교육의 현장이 이제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일단 국정 교과서는 사용 안 하겠죠 우리 뭐 우리 지역에서는 전 국민이 네. 그렇다고 해서 거민정 교과서를 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되죠 김지호 네.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에, 교사가 어떤 식으로든 보조 교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뭐강주 전북, 세종시 그리고 어, 강원도에서는 지금 보조교재를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앞당겨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각 시도 교육청별로 역사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네. 나름 해결책을 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또그 내용이나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과연 국정 교과서라는 게, 어, 시대에 맞는 것이냐. 전 세계적인 저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도 배제되고 또 학생들에게 한 가지 해석만을 강요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영일 소장님, 국정 교과서 그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뭐, 오랜 논란이 거듭되기는 했습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두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참 교육의 현장이 암담합니다. 그고충이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요. 예전에 전교조 출범 단계의 그 현장의 모습을 지켜본 저로서는 네네. 다시 한번 그 교육의 현장이 상당히 어지러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국정교과서를 저번에 여순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이전에 국정교과서가 있었죠. 네. 그리고 검정교과서로 바뀌었죠. 바뀌었다가 13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은 과거로의 해기라고 보아지는 그렇죠. 네. 것이고, 정세마다 유신, 또 군부 독재, 그리고 민주화 시대와 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런 정세마다 달라지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회기로 들어서는 이런 검정교과서 모습을 볼 때에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좀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인데 학생들을 더의시하고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사는 팩트입니다. 네. 사실의 요구과 부정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신헌법을 미워한다든지 그 친일을 또 애국자로 둔갑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학습의 현장에서는 사실을 전달하고 그것을 네. 또 기감삼아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돼 가는데요. 어, 우리 노성태 선생님 아까 그 역사 교육의 방향성 음, 네. 얘기하셨으니까 마무리 말씀 겸해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 교육 예, 역사 교과서를 뭐겸료하게 바꾼다고 그래서 혼이 올바른 인간이 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쓴다고 해서 현장의 역사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 교사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역사 교사들의 인식 그리고 역량 강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역사 교사들을 정부가 어떻게 더뭐 더울 것인가 이런 게 고민하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영일 소장님도 짧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자로 한국갤럽에서 국정 교과서와 관련한 여론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에, 3일 동안에 치어진그 조사 기관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을 조사를 해 봤는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설문을 해 보니 찬성이 17%, 네. 반대가 67%였습니다. 이것은 1년 전에 국정화 확정 고시 직후보다 반대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네네, 네. 두 번째로는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읽어본 사람 중에서 네. 그러면은 역사 세술 내용이 적절하냐라고 물어보니까 71%가 68%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71%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71%가요. 네, 71%가 역사 세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현재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네. 탄핵촛불과 더불어서 얼마나 분노와 수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네, 김재욱 실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 민주주의 다양성,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데요.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은 대통령은 한 권의 역사책을 기념품으로 가졌을지 몰라도 온 국민은 이 과정에서 더큰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현재 광장으로 나선 200만 촛불, 이게 지금 현재의 역사 교과서이고 현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역사 교과서를 써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장이 이길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분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했다. 바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그 역사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공개하면서 한 말인데요. 과연 이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또 과연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게 가능하기는 한지.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